자, 이번 시간에는 블럭을 사용하는 또 다른 예를 살펴볼 겁니다. 자, new 파일에서 good.rb를 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고요. 우리가 이번에 살펴볼 것은 배열에서 이 반복적인 작업을 처리할 때 블럭을 사용하는 걸 보면서 블럭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우리가 다가서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선 배열을 정의를 할 건데요. 자, A, B, C 이렇게 세 개의 값이 담겨 있는 배열 뒤에 점을 붙이고, 예,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ECH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설명서를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루비의 사용설명서 이 each는 영어로는 각각이란 뜻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각각은 이 각각의 값들 좀 더 유식한 말로는 원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는 반복적인 작업을 처리한다는 뜻이 바로 each라고 하는 함수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함수에 뭘 써야 되냐면 뒤에다가 중괄호를 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블럭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함수가 실행되면 이 각각의 값들의 숫자만큼 블럭에 있는 내용이 블럭에 담겨있는 코드가 실행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푸츠 하고서 1이라고 이렇게 하면 실행시켰을 때 1이 3번 나오죠. 즉 원소의 값이 3개이기 때문에 3번 출력된 거고 2개라면 2번 출력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블럭은 자, 입력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i라고 하고 이 i의 값을 put 뒤에다가 위치하고 실행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a, b, c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소문자로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downCas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이 i의 값은 처음에는 문자열 a일 거 아니에요. 문자열 a는 downCase라고 하는 함수를 내장하고 있어요. 객체입니다. 뒤에서 배워요. 자, 그러면 이제 a라는 저 문자열이 소문자로 출력이 되는 거죠. a, b, c 이렇게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블럭을 사용하지 않고 이 배열 안에 담겨있는 값들을 하나하나 꺼내는 또 다른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었잖아요. 자, 이건 이제는 ARR, array라는 뜻에서 ARR은 변수의 값으로 이렇게 이러면 이제 여기에는 a, b, c라는 값이 담겨있는 배열이 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는 어떻게 이 배열에 담겨있는 값들을 꺼냈냐면 포문을 썼습니다. 포 value in arr이라고 하면 arr이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배열에 담겨있는 값들을 순차적으로 순회하면서 각각의 순서에 따라서 각 값들을 value 값으로 주죠. and 그래서 put value를 하면 이렇게 이 위에 있는 이 코드와 밑에 있는 코드는 이 코드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하지만 위에 있는 코드가 훨씬 더 직관적일 수 있어요. 예. 밑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포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뭐죠? 이런 변수와 같은 것들을 유지하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좋은데 이 위에 있는 것은 이 배열에 담겨있는 값들을 각각의 값들을 가지고 와서 블럭을 실행한다 라는 뜻이니까 뭐 위에 있는 코드가 조금 더 직관적이고 이런 value와 같은
값들을 쓰지 않는다고 하려고 했는데 얘도 뭐 i를 쓰긴 하네요. 얘나 거의 비슷하네요. 복잡도는. 하지만 목표가 조금 더 분명하죠. 하나씩 순회한다라는 목표가 좀 더 잘 드러난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선택일 수 있는 것이죠. 위에 있는 코드도 그 맥락에서 블럭을 사용한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10.rb 파일을 만들어 보세요. 10.rb. 자, 그래서 자, 그리고 검색 엔진에서 Ruby array를 찾아보면 array에 대한 설명서가 나오죠? 자, 이 설명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방금 봤던 each가 여기 있네요.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면 위에 있네요. delete underbar if가 있습니다. delete는 삭제한다. if는 조건문에서 쓰는 거죠. 뭔가 한번 볼까요? 예, 형식은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다시 코드로 들어와서 제가 배열을 하나 정의해 볼게요. 배열의 이름은 ARR로 합시다. 예, 그리고 배열 안의 값은 1, 2, 1, 3 아무 수나 넣으세요. 예, 저랑 똑같이 하시려고 하면 조금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뭘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이 배열에 담겨있는 값들 중에서 7보다 큰 값들 누구예요? 예. 이렇게 7보다 크잖아요? 그것들을 삭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포문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포문보다 이걸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블럭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ARR, 즉 배열이 가지고 있는 함수 중에 삭제와 관련되어 있는 delete, 그 중에서 if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함수는 블럭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블럭은 이 함수가 속해 있는 배열에 담겨 있는 값들의 숫자만큼 반복되게 되어 있어요. 뭐가? 블럭이. 자, 그래서 반복될 때마다 이 블럭의 아이템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각각의 값들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 한 줄 띄워도 됩니다. 이렇게 띄워서 여기에서 일단 출력부터 해볼게요. put item 그리고 실행.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담겨있는 값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게 누구예요? 아이템인 거죠. 자, 그러면 바로 그 아이템, 즉 그 값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뭐였어요? 7보다 큰 값을 삭제하고 싶었죠. 그러면 이 아이템, 각각의 순회할 때마다 세팅되는 저 아이템에 담겨있는 값과 이 값과 그리고 우리가 비교하려고 하는 건 7이잖아요. 7보다 큰 아이템. 이 아이템이 7보다 큰 경우에 자, 여기의 값은 뭐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아이템이 1이었다. 그럼 1이 7보다 큰가요? 아니죠. 그럼 false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56이 아이템으로 들어왔다. 56이 7보다 큰가요? 그러면 true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 있는 값은 아이템의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true가 되기도 하고 false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delete if의 블럭에 등장하는 마지막 값이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그 값이 true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이 아이템에 들어있는 값이 7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delete_if라는 함수는 이 아이템에 해당되는 그 값을 삭제할 겁니다. 예, 어떻게 삭제하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delete_if라고 하는 함수는 그런 함수야. 그리고 이 함수를 사용할 때는 블럭을 써야 돼. 그리고 그 블럭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값이 true라면 이 함수는 그거에 해당되는, 그 true가 true에 해당되는 값을 삭제한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put는 지워버리고요. 우리가 실제로 이 delete_if와 블록을 같이 실행했을 때의 결과를 한번 화면에 출력해 봅시다. 실행해 보면 137만 남았어요. 즉 ARR이 가리키는 이 배열이 배열에 담겨 있었던 7보다 큰 값은 7보다 큰 값, 56, 13, 52가 삭제되고 1, 3, 7만 남아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즉, 여기서 delete_if라고 하는 것은 예, 반복적인 작업을 처리했고 동시에 굉장히 특정한 작업을 처리합니다. 뭐냐? 삭제라는 작업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삭제했으면 하는 원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삭제했으면 하는 값이 있을 건데 그 값이 무엇인지는 우리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delete if는 우리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이 아이템이 7보다 큰 걸 난 지우고 싶어 라고 써준 거예요. 컴퓨터한테. 그럼 컴퓨터는 이 값이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true라면 거기에 해당되는 값들을 배열해서 삭제하는 작업을 우리 대신에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를 하나만 더, 문법을 하나만 더 알아봅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delete if 안에 들어가는, 이 블럭 안에 들어가는 코드가 지금은 한 줄이잖아요? 한 줄인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그쵸? 그럼 아주 간단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코드가 여러 줄인 경우, 즉 여기 있는 이 부분, 예, 이게 여러 줄인 경우에는 중괄호를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그런 경우에 루비에서는 do 그리고 줄 바꾸고 and 라고 하는 요것을 더 선호합니다. 권장해요. do and 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블럭의 본문이 여러 줄인 경우에는 do and를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한 줄인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중괄호를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둘 중에 하나를 그냥 기억하시고 그것만 쓰시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쓴 코드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중괄호는 뭐고 do and는 뭔지 잘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블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였어요. 예.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갔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뭐 제가 설명한 거 말고 다른 사람들이 설명한 좋은 자료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넘어가세요. 나중에 차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블럭에 대한 얘기를 마쳤는데요. 생각보다 할 얘기가 엄청 많았네요. 원래는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함수 누군가가 만든 거겠죠? 그리고 이 함수가 블럭을 사용한다는 것은 함수가 블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코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도 자신이 만든 함수가 블럭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약간 심화된 내용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블럭을 이용해서 코드를 함수를 만든다
그거는 제 생각에는 자주 일어난 일은 아닐 거기 때문에 일단은 블럭에 대한 수업은 여기서 일단락 하겠지만 또 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수업을 또 나중에 보강해서 이 블럭을 여러분이 직접 만드는 방법을 우리 수업에 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은 블럭을 사용하는 방법만 일단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